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사직 사퇴론, 의원직 사퇴론 등을 놓고 여전히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당 행사 보이콧 의혹을 둘러싸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일단은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만 최재형 예비 후보는 당 대표 권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견제에 나섰습니다. 자,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논란으로 이 백신 접종이 대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 이슈 먼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죠. 오늘부터 18세부터 49살까지 백신 접종 사전 예약 10부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도입과 관련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사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다양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더나사가 8월에 공급하기로 한 게요. 백신 850만 회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접종 간격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더나사의 8월 계획된 백신 공급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접종 간격을 9월까지는 한시적으로 6주 간격으로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전 예약에 따라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과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 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또한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예약도 오늘 저녁 8시부터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는 일정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차 접종을 맞는 분들의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 어떤 경우에는 8주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모더나를 맞기로 했었기 때문에 4주 간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화이자로 바뀌면서 이제 화이자는 보통 3주를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게 한 주가 늦춰지더니 그게 다시 2주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3주 안에 맞는 게 권고사항이었는데 6주로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자, 최재욱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맞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모더나에서도 네. 제조사에서도 이 4주가 접종 간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6주까지 네.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질병관리청이나 네. 또 세계 보건기구도 이 4주를 6주, 6주를 좀 더 늘려서 8주 이렇게 하는. 네. 연계할 수 있다고 이제 입장은 있었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분명히 나라마다 다 달려 있고요. 네. 그 단서 그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거를 그렇게 연계하고 나서 폐기 처분하지 않고 효과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따라서 네. 이 원래 그 뭐 약전에 정해진 대로 4주면 4주에 맞추는 것이 맞고요. 거기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방 효과라든지 안전 효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네.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백신의 효력에 맞춰서 지금 접종 간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백신이 들어오는 데 따라서 이 접종 간격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저도 대상인데요. 4주가 지금 6주로 늘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최병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실험실의 뭐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금 이
모더나의 경우에는 7월 말에도 차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7월 말에 못 들어온 부분, 뭐 92만 회분인가가 못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8월 달에 다 보내주겠다, 합쳐서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8월 것도 또 반토막이 나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많은 차질이 있게 되는 건데 글쎄요, 뭐 찾아보니까 뭐 일부 국가에서 뭐 4주가 아니라 뭐 5주, 6주 정도로 하는 국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렇다면 뭐 그 불가피한 측면에서 또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예. 그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그 굉장히 뭐 계획보다 앞당겨서 뭔가 그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처럼 국민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게 이제 연달아서 공수표가 되는 부분 또 그거로 인해서 이 백신 접종 부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좀 치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은경 청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접종 간격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는 나와 있는 자료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1월 말까지 2차 접종 완료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할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요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모더나 공급이 차질이 있습니다만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1차 접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률을 내지는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물량을 먼저 소진시키지 않고 1차만 계속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간격을 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요. 저는 항상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백신을 가진 국가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행포들이 상당히 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냥 기업 자체들은 예를 들면 실험실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으니까 개별 정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을 좀 받는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정부가 좀 국민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주에서 6주 갈 때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약에 연장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효능을 믿지 못한다면 부스터샷 같은 개념을 통해서 더 안정적인 것들을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또 아니면 또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뭐 확보하겠다든지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방역체제가 깨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앞으로도 발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대책을 통해서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2%씩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원인이야 모더나사 측에서 만들었을지라도 여간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 문제이고 예.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설명을 해서 네.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서 좀 적어도 불신의 수준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모더나 CEO와 통화했다. 그 부분 발표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신 공급 시기도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 약속인지 안 지켜진 거죠.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공급 관련해서 여전히 차질이 없다고 자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시죠. 지금 그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없는 백신 접종으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K-방역의 성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대란, 도입 지연, 접종 차질 등을 지적하며 국민들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네, 정부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이 일어났네요. 정욱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금 전에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소수의 해외 기업에 휘둘르지 않도록 또 수급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은 그 지금 발언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 2%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20%도 넘게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이미 접종을 끝내고 부스터샷을 얘기하는데 이 문제의 애초의 원인은 지금 현재 그 소수의 독과점적인 기업이 약속대로 계약 내용대로 물론 이제 조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다른 나라들이 백신 접종 공급을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처음에 게을리함으로써 지금 OECD 중에 백신 접종률 꼴등이고 세계 평균이 15.3%인데 우리나라 지금 15%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질랜드, 호주가 우리보다 뒤처졌는데 호주 총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지금 접종률이 뉴질랜드가 16%, 오스트레일리아가 17%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스티븐 반셀 그 모더나 회장하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K-백신을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선거도 다가오고 올해 내로 집단 면역을 했다라는 그 어떤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지 못할 공약을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네. 아닌가. 그러니까 백신은 예. 백신으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네. 정치화된 게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개탄스러움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 이런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예전부터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됐고 그 불확실의 근본성은 이러한 백신 수급이 아무래도 세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수급이 생산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서 네. 각 나라가 백신에 필요한 공급량을 두 배, 세 배 확보한 겁니다. 예, 예. 그건 바로 최소한 관리와 행정과 정책을 책임지는 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이 불확실성 감안해서 두 배, 세 배 이런 걸 이 비상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급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접종 계획 전체가 흐트러질 문제가 있다는 네. 거고요. 예.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2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차 접종 시작된 예. 이 특히 모더나를 맞으신 분이 2차 접종 날짜에 맞춰서 맞는 부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과학적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아직 임상시험도 결과도 없다고 정의원 총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모더나가 그렇죠? 예, 모더나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를 4주에서 6주로 늘리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4주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아,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지키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여유가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접종해야 되는 분이 나가는 이런 과학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되는 건 예. 맞고요. 장기적으로는 모더나 백신이 지금 850만 분이 늦게 들어오고 네. 또 9월, 10월에 연이어서 지금 우리 총 4천만 회분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전체가 흐트러진다면 백신 접종을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재수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두 가지 장기, 단기 계획을 예. 고려하되 원칙은 과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 그냥 무조건 접종 숫자를 늘리는 숫자에 네. 연연해야 하는 통계적인 그런 부분에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좀 나오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2차 접종 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면은 예. 왜 화이자가 3주고 모더나가 4주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가장 빨리 2차 접종을 마쳤을 때 별 효과에 큰 차이가 안 나는 기간이 그러니까 화이자가 3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주보다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아주 뒤에 맞으면 모를까 한 6주 정도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 방역 전문가들이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더나라는 회사가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는 모더나는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이번에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 뭐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지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거대한 제약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정부가 좀 아쉽죠. 왜냐하면 대응은 모더나에 너무 의존을 한 것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총 올해까지 1억 회분, 그러니까 전 국민이 두 번씩 맞을 수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일정을 조절하면서 네. 어찌됐든 그 11월까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 8월 19일 날 네. 그 모더나 백신을 맞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모더나 백신을 맞을 사람들을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순차적으로 차라리 예. 그 원래 4주에 접종을 해야 된다는 그 접종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좀 늦추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저렇게 6주로 그 만약에 그 백신 접종 기간을 늦춰준다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백신의 그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정은경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 4주, 6주 뭐 이렇게 늦춘 것에 대한 임상 결과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결국은 상당히 비과학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저 안 그래도 지금 그 백신 자체가 과거 다른 그 전염병 내지 감염병의 백신처럼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임상실험을 해서 완벽한 그런 약효를 갖춘 단계로 지금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급한 김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약전대로 약의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적정한 그 사용 방식대로 접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텐데 저는 너무 그 지금 행정편의주의 네. 또는 그 대통령이 그 뭐 10월까지 11월까지 또 모두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그 계획에 너무 급급한 것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조금 더 국민들이 예. 어차피 그 외국의 백신 회사에서 지금 공급이 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다면 뭐 비록 대통령이 전번에 전화를 해서 4천만 도수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조금 차질이 빚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 예. 일인데 너무 저 비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경 청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연구된 건 없지만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8주, 뭐 12주까지도 이걸 좀 늦춰서 맞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에 대해서 이 3주, 4주, 뭐 6주 이 부분이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일정의 차질이 빚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해소책을 제대로 좀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이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일단 백신 접종 계획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부터 닷새간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개인 택시 뭐 인수 과정을 또 한다는데 당내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신경전 이게 또 좀 숨 고르게 들어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하면 준비했습니다. 오늘 좋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좀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인터뷰로 왜 오라가라 하냐, 경선 캠프 측에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당연히 당장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 모든 절차에 충실히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윤석열 캠프 쪽이랑 그 당지도부 사이에서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네. 금방간 그 문제는 다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다른 주자 캠프 측에 이 보이콧하자 봉사활동 이런 요구가 있었다, 보도가 있었고요. 윤 캠프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대충 아는데 이쯤 그만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신지호 전 의원이 후보 등록을 당내에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당 행사에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이런 논란 해소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김정식 의원님, 오늘 당내 상황 어떤 겁니까? 갈등이 봉합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까? 전 뭐 저게 근본적인 그 어떤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현재 그 당의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 경선 예비 후보로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그게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네. 경선 예비 후보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후보가 또 제법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우리 그 최고위에서 당장 그 최고위원들 중에서 조금 이의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경선 준비위원회는 경선을 준비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경선 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예. 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논란이 내부적으로는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보 측에서는 우리는 뭐 경선 후보로 아직 등록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내부적인 불만이 후보들 사이에 조금 있고요. 네네. 또 경선 준비위원장은 아니 당에서 행사를 하면 좀 나오지 뭐 한다고 나오지 않느냐, 또 당대표도 뭐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예.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나온 거 신지호 의원이 그 윤석열 후보 측 캠프의 그 일원인데 저분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당 행사에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전히 뭐 다음 주에 또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행사에도 그전까지는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또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무조건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일단 당 행사에 이제 본인 안 나온 건 좋은데 타 후보에게 이제 연락해서 같이 나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논란이 됐었죠. 윤 후보 측 그리고 원희룡 후보 측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지만 경선 그 관련 행사에 초대 대상은 당의 후보 등록을 한 사람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아직 당내 후보 등록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불참을 요구했다라는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전화 통화는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이콧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 표현은 좀 와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곡성에 나오는 대사 있죠. 멋이 중한디거든요. 선거를 치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가지고 일일이 얘기하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라는 네. 말씀이고요. 네,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이 양측 간의 공방. 일단 좀 볼썽 사납죠. 네. 뭐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당 대표하고 후보들끼리 이런 뭐 일종의 알력 다툼으로 비춰지는 게 볼썽 사납고 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당원이나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지를 당 대표나 캠프 측에서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를테면 같이 나가지 말자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뭔가 그러니까 좀 조직적으로 이거를 보이콧을 하자 일종의 사보타주를 하자라는 건데 이거를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덮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예. 더 이상 확전한 시키지 말자라니까 이거는 당 차원에서 이 정도로 덮고 가는 것이 네. 좋겠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튼 그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뭐 틀림없죠. 예. 그러나 이제 그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 일주일 사이에 뭐 한 두 번 내지 세 번 당 행사에
참여를 해라 하는 걸 거의 며칠 전에 통보를 했잖아요. 네네. 이런 일정을 짠 그 경선관리위원회나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나 그런 것들이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뭐 무슨 행사를 갖는다 그런 뭐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뭐 대선 후보 경선하는 과정 여러 번 취재를 했습니다만 무슨 당 행사에서 이렇게 더군다나 지금 중간에 한번 뭐 컷오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태잖아요. 예, 지금 13명씩 모여서 이렇게 하는 행사를 자주 한다? 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경선 후보들은 지방 또는 뭐 중앙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자기 지금 표 모으기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꼭 당에서 챙겨주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들이 노력하고 예. 있어요. 그런데 당에서 자꾸 모아서 이런 식으로 뭔가 대표 가운데 서고 후보들 쫙 줄 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로 보인다는 거죠. 네네, 이것도 맞습니다. 결코 매끄러운 장면이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그런 말 하셨다면서요. 우리 당이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모두가 말을 줄여달라. 콩가루 집안이죠 이제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선 캠프에서 누가 원희룡 그 후보에게 우리 함께 참석하지 말자라고 예. 이야기했다면 명백히 좀 문제가 또 될 텐데 사실은 저게 이제 경선 캠프의 일원은 아니면서 외곽에서 돕는 중진 의원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경선 캠프에서는 자기들끼리 확인해 보니 전화한 사람 없다고 초기에 반응했던 것이고 들은 사람은 그 의원이 사실은 뭐 이름으로는 예. 올라 있지 않지만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인데 왜 거짓말하냐 또 이렇게 이제 지금 된 상태에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명백히 해야 될 것은 아직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경선 룰을 경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 같은 것도 저런 것이 이제 앞으로 경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한다. 경선 후보는 어떻게 등록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네. 아직 보고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회의의 어떤 승인도 없이 갑자기 저런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예. 반발이나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무조건 저걸 가지고 당 지도부와 또 뭐 또 후보 측이 지금 알력을 보이고 있다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것은 조금 좀 보기 따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욱 교수님. 그니까 뭐, 제가 볼 때 불문에 붙이자라는 얘기는 봉합국면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인데, 네. 그니까 뭐, 두 분이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니까, 적어도, 소위 보수 유권자층 아니면 국민의힘의 힘을 지지하시는 당원, 이런 분들 같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저도 경위 설명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문이 해석 안 돼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니까, 입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대표, 원내대표가 없을 때 입당을 했었고, 그 이후에 봉사활동에도 참여를 안 했었고, 전체에도 참여를 안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만 또 정진석 의원, 뭐 윤석열 예비후보와 가까이 있는 정진석 의원이 멸치, 고등어, 돌고래 발언을 하면서 예. 가두리에 가두지 말아라. 자유롭게 해엄을 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왜 입당을 한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봉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문제가 아주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적어도 국민들이나 당원들 또는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경위 설명은 해야죠. 봉합한다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경위 설명을 하고 아니면 두 분이 좀 만나가지고 뭐 화해라도 하시든지 치맥도 네. 하셨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뭐 기싸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 윤석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부분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끌려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뭐 방어막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 다시 떠오를지는 또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와 관련돼서 이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윤 후보가, 당시 수사할 때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에 대한 반박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여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박근혜를 구속해서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던 그 장본인 이 윤석열이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땅을 뚫고 내려가자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 조직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친박표를 구걸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지지를 위해선 본인이 했던 언행까지도 부정하겠다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라가 파멸로 가는 길을 택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 박영수 특별검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는데 이게 좀 무산이 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친박계 의원들도 약간 뭐 변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 기자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일단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봄에 나온 책을 보면 한 작가가 쓴 책인데 법조 쪽과 연관이 있는 뭐 기자 등 뭐 윤석열 총장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뭐 대화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을 보면 박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내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책 내용 전체에 대한 팩트 체크는 할 수 없었지만 이 부분은 윤 총장과 당시 대화를 나눴던 기자를 통해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를 보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적폐수사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 가지고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라고 아주 그냥 자신이 공식적으로 말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진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바로 기사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구속수사 자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 원칙적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구속을 하겠다 그러면은 거의 바로 제가 한 적이 저는 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다시 한번 검토해라,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여튼 딴 건 몰라도 제 재임 중에 형사 절차에서 인권하면은 그거는 방어권의 보장인데 방어권 구속이 되면 방어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하여튼 극도로 제한하고 네, 그랬더니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탄핵과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이 뭘 했는지 아는데 무슨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셨냐 이렇게 또 좀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본인이 그 경선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들을 견인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구속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불구속을 주장했었다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하면서 그럼 이제 여기에 그렇다면은 MB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러한 그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위로와 유감이라는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 게 어찌 됐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지자 내부의 통합이라든지 하회를 시도하는 건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번 왜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왜 대구에 가가지고 네. 자기의 어떤 견해를 대구의 유권자들이 그걸 반대하나 뭐 찬성하나 이거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 입장이 이랬습니다를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미 뭐 친박 내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오고 또 홍준표 의원이 또 이제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매섭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여권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몫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네.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앞으로도 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최근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서 사실은 내가 그때 불구속 네. 수사하려고 했다 뭐 하는 얘기를 한 거는 친박표를 의식했다. 뭐 이 얘기는 맞는 걸 거예요. 네. 뭐 친박표 그러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저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 당내는 물론이고 당외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과연 정말 불구속 수사 계획이 있었느냐. 왜 그러냐면 저게 2017년 2월 얘기거든요. 2017년 2월 달에 이때 특검, 박영수 특검 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이때 2월 중순에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현직 대통령이죠.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언제 조사하느냐, 뭐 서면 조사하냐, 대면 조사하냐 이거 가지고 공방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럼 근데
그 조사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2월 말에 그냥 특검 기간이 끝나서 어찌 보면 사실상 무의미한 얘기예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 조사를 하고 나서 처리를, 사법 처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 다음부터는 제가 취재한 부분인데 그때 박영수 특검이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될 경우 우리가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검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자, 물어봤을 때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박영수 특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지금 본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윤석열 수사팀장 본인과 그리고 다른 검사들은 또 자기네들 의견이 있을 것이고 네. 저 의견을 받아본 박영수 특검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불구속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예.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물어봤을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해서 이게 사실관계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무조건 아 거짓말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뭐 현장 기자들도 예. 한번 좀 취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당시 기자였습니다. 한겨레 기자 취재료였는데 윤석열 후보와 술자리했던 경험을 공개를 했습니다.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보였고 짜릿한 복수극을 안주로 삼아 들이키는 폭탄주 잔을 돌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생활이었다,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검토 흔적은 남기지를 않았다. 본인의 경험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돌고래가 아니라 박쥐다. 이런 박쥐 같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김진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악수 중에 악수라고 저는 이제 봤고요. 네? 또 이제 뭐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게 뭐 사실이 아니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에 부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악수 중에 악수냐면은 윤석열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이미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용인을 하고 엄정하게 좌우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이건 갑자기 굉장히 약해진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 표가 더 많이 올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중도 진영에서는 오히려 약간 더 싫어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고 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거짓말 논란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질 거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매우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죠. 자 김재원 의원님 아무래도 대표적인 친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특검에서 저런 논의가 있었던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때 당시에 그 특검은 저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 구속하기보다는 불구속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미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와 당시 그 여러 가지 그 의사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예. 또 특검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은 이것은 뭐 그냥 그 거론되다가 말았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까지 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 저 뭐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욱이 윤석열 총장은 탄핵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죠. 탄핵이 이제 특검의 어떤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시작했고 탄핵 의결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탄핵의 단초를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 그 일원들이 일했던 그 박영수 특검에서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뭐 탄핵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논리는 지금 뭐 불구속 그 주장을 냈다는 그 내용이고 그것이 또 실제로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도 없고 수사는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탄핵은 또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데 이 문제를 왜 제기했는지 저는 뭐 이해는 가지 않는데 네. 아마 물으니까 그때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니까 자신은 뭐 있었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네. 이야기가 되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소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뭐 소재로 사용하는 측의 또
악의적인 또 주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실관계는 저것이 틀리지는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친박표 구걸을 위해서 이 검찰의 책임을 넘기는 비겁한 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면회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정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뭐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나 그다음에 그 윤석열 예비 후보나 다 이런 얘기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두 분 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거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네. 뭐 어떤 술을 먹다 얘기하는 자체가 좀 과장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저는 만약에 윤석열 예비 후보가 그냥 물어봐서 실언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실언이라면 또 문제가 실언의 뭐 연속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경선 승리를 위해서 지떡기를 위한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거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었고 검찰총장을 지낸 그다음에 이렇게 수사해서 기소한 다음에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구속을 한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이후에 자기는 특검 때는 불구속 계획을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보아왔던 윤석열 답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본인이 출마 선언할 때 뒤에 편수막에다가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을 때 네. 혹시 공정한가 상식적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은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예비 후보가 이렇게 야권의 1위 후보가 됐을 때에는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그냥 원칙대로 수사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가면 갈수록 그런 원칙과 상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 현실 정치에 계속 녹아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런 모습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이런 발언을 한 건 실수라면 또 다른 실수로 문제입니다만 만약 이것이 전략적인 발언이라면 저는 전략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이건 뭐 의원들 만났을 때 한 이야기를 동아일보가 취재해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구속과 불구속의 문제지 이게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네. 부분이라서 본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구속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뭐 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 지금 하기 때문에 그 김종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하튼 그렇죠. 윤 총장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불구속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전했던 거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도 얘기했는데 예. 조국 전 장관은 마치 뭐 봐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개념으로 본인이 네. 이해를 하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그 기소죠. 구속이냐 그렇죠. 불구속이냐는 네. 거는 그 수사의 하나의 방법일 네.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속과 불구속 그리고 기소는 좀 다르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이제 견제 심합니다만 당내 주자들의 윤석열 견제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이 오늘 제기한 건 좀 새로운 차원인 것 같습니다. 조국 수사가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었고 윤석열은 조국을 수사했기 때문에 자신이 대권에 나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안 그랬으면 조국 수사가 없었으면 여권의 지금 후보는 조국이었는데 본인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국을 겨냥했다는 게 자신의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 의원님, 이거 좀 해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는 과정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100% 검증의 이름으로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호된 그 이야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네네. 그게 뭐 검증이든 네거티브든 마타도든 뭐 홍준표 의원의 입은 뭐 명실상부한 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본인으로서는 1등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본인 특유의 이런 어떤 거의 그 뭐라 그럴까 다른 지금 후보들이 어떻게 그 지금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까지 하면서 조국의 내로남불까지도 마치도 그 내로남불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과 조국의 권력 투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포장을 하느냐 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홍준표 의원인데요. 글쎄요, 이렇게 이제 그 지나친 그런 어떤 그 레토릭으로 가다 보면은 소위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검증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야권에서의 그 검증이 저는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말한 이 주장은 오히려 보수 지지층 내에서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곧바로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이 조 전 장관의 내로남불이 정권교체의 대의자 상징인데 이걸 무너뜨려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일 강연에서도요. 윤 전 총장은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주범이다. 이렇게 날석에 공격을 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핵심 계층이 TK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꽂혀 있어요. 나는 상당히 서운하지.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짙다. 무엇보다도 TK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윤 후보는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킨 사람입니다. 중앙지검장 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잡아였기 때문에 발탁을 해준 거예요. 우리를 철저히 괴멸시킨 그 사람이 나 TK에서 압도적인 지지받는다. 제정신으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 예, 박 전 대통령이 잡아넣어서 이제 추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재원 의원님. 근데 뭐 앞에서 보다시피 그건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서울지검인데 뭐 그것보다도 저는 사실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홍준표 전 대표, 현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증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최고위에서 그 복당을 심사하면서 많은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보수 괴멸의 저 주인공이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지난 3년 전에 지방선거 때 당대표를 하면서 예? 우리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적 피해를 입힌 분이 그때 당시 대표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보수를 괴멸시킨 주범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또 지목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래도 당내 또는 보수 진영 전체에서 그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 그동안에 우리 당이 저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가 작년부터 그 검찰총장 시절에 결국은 그래도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여준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 당의 그 후보로서 지금 함께 뛰고 있는데 저런 어쨌든 우리가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사실 당대표까지 나서서 네. 많은 그 노력을 했고 또 요구를 해서 입당한 사람을 두고 아무리 경쟁자라 하지만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주범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를 넘어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예. 저것이 과연 검증이냐 또는 검증을 넘어서서 비방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당에서 앞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말씀드리자면 홍준표 의원의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을 그 높이고 있는 것을 특히 이제 그 여권 후보, 야권 후보로 나눠서 보면 야권 후보의 그 순위에서 홍준표 의원이 그 앞순위에 있는 것을 정당 지지자들로 분류를 해보면 우리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는 민주당 지지자 또는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렇게 여권의 그 지지자들이 좋아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지지를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 예. 또 한편 당내에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예? 바로 저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예. 솔직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지층별 지지율을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 대로 김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공세가 많습니다. 근데 최재형 후보는 연일 광폭 행보 보이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최 후보 부인 이소연 씨도
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 유튜브 채널에 이제 등장했다가 눈물도 보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원장님이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저희 아버지 가장 친한 친구분이 다니는 교회하고 저희 남편이 같은 교회 다녔어요. 사모님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교회 오빠. 네. 여보, 그동안 알차가 발전 이런 얘기 하면 너무 몰라서 못하는데 당신이 항상 나 아껴 안 하려면 그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화이팅. 예, 당 봉사 활동도 대신 나갔었죠. 그리고 딸도 광주를 함께 찾는 등 가족들의 내조가 아주 좋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병욱 의원님?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철이 되면 네. 뭐 부인, 딸, 뭐 2017년에도 그런 유사한 현상이 예. 있었고 그 모 후보의 뭐 딸은 뭐 국민들한테 또 상당한 인기도 끌고 뭐 이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흔히 뭐 감성 캠페인 우리가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좋은 모습이죠. 뭐 더군다나 이제 그 후보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거친 표현들, 공격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부인이나 뭐 딸,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완충시켜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저런 것들이 이제 뭐 정책 검증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그 뭔가 희석시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네. 감성적으로 가다 보면 예. 그런 점은 좀 아마 유권자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최 후보가 공개했던 사진 기억나시죠? 애국가 제창, 한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이게 국민의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이게 뭐 전체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며느리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뭐 천번 만번이라도 애국가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거지하는 최 후보 모습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사촌 동생 모습까지 올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자, 김준일 대표, 저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때 당시에 저 얘기가 나온 다음에 보수 진영의 표를 얻었는데 뭐 500만 며느리의 표를 잃었다 뭐 이런 농담 같은 게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며느리들이 대응을 네. 한 것인데. 일단 저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다면 뭐 제사 드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너무 이제 뭐 국가주의 뭐 전체주의까지 예. 가는 거는 좀 약간 오바인데 저런 모습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로 어떤 통치 이념에 깃드는 것이 아니냐 되는 우려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제 이미지 정치거든요. 계속 어떤 사진이 나오고 인터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왜 대통령이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명이 안 됐으니까 뭐 좀 무너진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씀 빼놓고는 뭐 국가관이 뭔지 뭐 이를테면 뭐 남북 통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못했는데 이 이미지 정치를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자 여당에서도요 후보와 배우자 간 끈끈한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정말 끝까지 말렸었는데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 보니까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같이 나도 조금 이만큼이라도 기여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구나. 만나서 3일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6개월 만에 실제 결혼했습니다. 예. 제가 인생살이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를 만난 일인 것 같아요. 지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처음으로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터치를 놓았다고. 나에게는 365일이 기념일이다. 그걸 보고 대한민국의 예, 남편분들이 분노하셨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말이라고요? 제 아내가 네. 자기 생일도 기억을 못한다고 어느 날 핀잔을 주길래 예. 나는 1년 365일이 당신 생일이다 그랬죠. 뻐꾸기 날림이었단 말입니까? 예.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낙연 아내 김숙희입니다. 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 안 벗겨지던데요. 아, 네,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요령이. 네, 뭐 어느 선거 때보다 가족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요. 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 부인을 포함해서 가족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여권에서 그 부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또 그 당내 경선도 그렇고요. 저 이미지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완전히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그 품격이라든지 또 정책 역량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지지도 같은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 이재명 예비 후보의 경우에 그 본인이 이렇게 부인에 대한 애정을 얘기할 때마다 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어떤 네거티브가 많았기 때문에 과연 그 네거티브가 얼마나 저걸로 이렇게 그 상쇄될 수 있을지 아마 본인들도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하면서 하는 네. 걸 텐데 예. 유권자들은 보기보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우자들의 모습 좀 보셨고요. 민주당 상황은 어떤가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 무엇보다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공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다들 환영은 합니다만 이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늦었지만 옳은 말씀이죠. 제가 7월 16일에 네거티브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고 상대 후보가 그렇게 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검증할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다행히 주요 후보들께서 네거티브 중단을 다짐했습니다. 예, 다짐이 있었습니다만 한 시간 전만 해도요. 경선 불복을 둘러싸고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의 정성호 의원이 원팀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이제 뭐 다 몰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경선 불복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공방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들이에요? 이낙연 캠프 측에서 경선 후에 원팀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이거 진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럼 우리 협박하는 거냐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선언하기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다툼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어서 오늘도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매서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요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에 이 이재명 이낙연 캠프 측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죠. 선거라는 것이 늘 이런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딱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대포 미사일 쏘다가 뭐 소총 한번 쏜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휴전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단 선언했지만 불씨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럼 먼저 저렇게 예. 얘기를 해. 물론 이낙연 후보가 자기가 먼저 했다 얘기를 하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더 불리하다. 지금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면은 더 네. 그런 거가 있으니까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먼저 중단하자고 했는데 저쪽이 공격해 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예. 저쪽이 이 파행의 책임 있다라는 걸 두려는 건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된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 경선 all or nothing, winner takes all 이런 국면에서 될 리가 없고요. 이미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뭐 이제 경선 불복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계속 뭐 대포가 될지 소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끊임없이 국지전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참 통 크게 말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 김준일 대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속내가 들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시를 했고요. 다른 대권 주자들도 좋다고 했긴 했습니다. 다만 아까 정세균 후보 이야기 보면
이게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르다 또 이런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뭐 자질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구조적인 상황 자체들은 이 네거티브 중단 자체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1, 2간 격차가 왔다 갔다 스윙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네. 경선 기간은 또 의외로 좀 길어진 상황인 거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지율을 갖다가 좁히거나 아니면 대세론을 유지하거나 이런 국면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면에서 계속 네거티브 경쟁만 하다 보니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아, 더 가게 되면 소위 지금에 있는 민주당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겠다는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윤석열 예비후보라 이재명 예비후보 이 두 후보가 강세를 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꽉 짜여진 구도가 돼서 다른 후보들이 올라갈 그 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조금씩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그 지지율상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판단이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아,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제적인 방식을 통해서 선거판 자체를 갖다 이동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들을 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큰 싸움은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본인도 난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이 싸움을 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런 다툼들이 벌어졌을 때 본인이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연차 좀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면 전환은 잘했습니다만 이 국면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실 것인가 부분에 대해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소위 정책 경쟁을 통해서 지지를 좁히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라고 하는 방식들이 다시 네.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시적인 추진 국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사직 유지 놓고도 말이 많은데요. 아, 잠시 뒤에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된 가석방을 결정하는 발표가 조만간 나옵니다. 6시 30분쯤 나온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렸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시키는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올지 30분에 잠시 뒤죠. 한 1분 30초 뒤에 그 발표를 박범계 장관이 바로 할 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 현장 화면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 뒤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발표 여부가 가석방 여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유지 관련된 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한번 보시죠. 그 책임을 져버리거나 또 나아가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 선거운동은 공사 구별이 안 되는 판에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죠.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이 지사 캠프 쪽에서는 그러면 의원직도 사퇴하라. 그 요구는 무리한 요구입니까? 무리죠. 네? 집행기관과 의원은 다르죠. 업무 영역이 다르죠. 자, 최명민 편집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 이거는 현행 제도 하에서 보면 예. 지사직 사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저도 저 방송을 그 아침에 오면서 들었는데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그 1호 공약이라고 하는 기본소득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결국 도비를 34억 원이나 쓴 것 아니냐. 예. 아, 이러니까 도청 캠프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그 경기도지사직을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또는 본선 이런 데 이용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식 논리라면 적어도 그 34억을 기본소득 홍보에 썼다면 그런 것들은 저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그건 경기도지사직에 계속 그 있어가지고는 곤란한 거죠. 예. 그러나 하여튼 현행 제도로는 본인이 그 사퇴를 안 해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정치적 공방으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김재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원직 사퇴하는 것, 지사직 사퇴하는 것 같은 맥락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전혀 다르거든요. 의결기관은 네. 사실 의원이 한두 명 빠지더라도 그 의결 자체 또는 저 국회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결기관을
보통 구성할 때는 복수로 여러 명으로 뭐 우리나라는 300명입니다만은 그렇게 구성해 놓는 것이고 집행기관은 사실 그 사람이 없으면 곧바로 이제 직무대행을 권한대행을 예. 있도록 해서 그 집행권을 이어받아서 다른 분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그 이재명 지사는 좀 특수한 사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지사는 이미 지사직을 사퇴하고 예.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단순히 사퇴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그 지사의 그 업무 권한을 예. 사실은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는 것이거든요. 예. 단순히 의원들도 예를 들어 자신의 의원직 자체를 의원의 어떤 권한을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 부분은 이재명 지사는 사실 사퇴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지금 현재의 그 선거 과정에는 네. 합당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선관위원장이죠. 이상민 의원도 이 후보 사퇴가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홀가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자유롭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사실... 보이는데 네. 자, 그랬더니 이 후보 지지자들이 이 위원장을 향해서 상당한 악성 문자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위원장의 신체적인 약점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데 정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그 문자 테러 그러면은 주로 친문 세력들이 문자 테러 하는 거 보면 아주 극악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남의 상처까지도 저런 식으로 자극을 하면서 정말 그 그악에 있어서는 추종을 불허하는 저런 문자 테러를 해서 당내에서도 뭐 지적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선과 관련해가지고 후보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예민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가지고 그 재난지원금입니까? 예. 원래 88대 12로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에선 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촉발되는 것인데 사실 정치적으로 이 논란은 불가피합니다만은 법적으로는 또 사실은 그 90일 이전에 사퇴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다른 기타 후보들과의 그 경쟁 때문에 김두관 의원이나 네. 또 박용진 의원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지사직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재명의 입장을 또 이제 그 옹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예비 후보가 지사직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공방은 계속되겠지만은 법적으로 지사직을 내려놓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방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는 차원에서 과연 네거티브가 아까 김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요 이 금도를 넘은 거다 이렇게 또 비판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박범계 장관이 곧 발표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 발표 기자회견장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6시 30분쯤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장에는 아직 박 장관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속보가 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지금 현장에서 기자들은 저 법무부 장관이 나서는 만큼 혹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그쪽에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과천 법무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결과를 보고 받고 자신이 곧바로 결정을 하고 입장을 밝히겠다. 라고 출근길부터 밝혀왔으니까 네네. 잠시 뒤 쓴다면 아마 박 장관이 입장을 밝히고 예. 여부를 발표를 할 것입니다. 네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받고 법정 구속됐죠. 1270일 정도 수감됐기 때문에 형량 60% 넘긴 상태고요. 모범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저거는 메르스 관련해서 그때 삼성병원에서 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서 혹은 사면과 관련해서 국정농단 혐의와 맞물려서 그 대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기 위한 명분 만들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네. 청와대 쪽에서 잠시 전에 또 입장이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사 사면 가능성 관련해서 자, 물리적으로 시간 부족하다. 대통령 사면은 이번에 광복절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대선 전 사면이 가능한 시기는 며칠 직전인 3.1절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 정도 이렇게 가능성이 예. 높아 보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가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게 사면과 가석방은 다릅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거 정도고요. 사면 복권은 완전히 이제 자유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들이 또 몇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매우 가석방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65%를 채워야 되는 거를 60%로 낮췄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달 말 7월 말에 60%를 가까스로 채웠어요.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시키려는 게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지금까지 70% 이하 복무를 해서 통과된 사람, 가석방이 된 사람이 0.32%거든요. 지금까지. 그 정도로 낮습니다. 예. 80% 이상이 돼야 돼요, 대부분은. 근데 그 정도로 낮은데 이거는 특혜, 특권 아니냐라고 비난이 이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공정을 내세웠던 이 정부의 예. 이제 문재인 정부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또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정세균 후보 이야기 잠깐 하고 이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세균 후보는 김수미 씨, 일 국민 욕쟁이라고 불리죠. 김수미 씨에게 특별 과외를 좀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젠틀맨 소리 좀 듣지 마. 나같이 욕쟁이로 가려니까. 욕을 좀 한 수 배웁시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욕은 This is Sparta! 전라도 우리 엄마가 야 이 썩은 X야 이놈 집에 호박 따와 이름은 정총리는 바른 자세야. 바른 자세 좋지. 근데 바른 자세를 조금 코믹하고 유머 있게 너무 빈틈이 없어 사람이. 스캔들도 없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올로 돼. 먼지가 좀 나야지. 먼지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좀 먼지 좀 나오게 좀 욕도 좀 하고 하려니까. 스캔들 하나 만들어야 돼. 아니 스캔들은 안 믿어 남들이. 스캔들. 예, 뭐 재밌게 보자고 올린 것 같긴 합니다. 미스터 스마일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시도 같다. 요즘 최근에 말도 좀 강해지고 그랬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실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그 정세균 후보가 좀 재미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저 다른 분들보다 그 너무 그 모범생 스타일이고 말씀도 너무 점잖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다. 그러니 좀 재밌게 해라 이런 이야기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 정세균 후보가 내세우는 뭐 공약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그동안의 경력 또는 국가 저 어떤 경영을 위한 비전 이런 것은 훌륭한데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저런 정도의 좀 약간 네. 코믹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정세균 후보가 좀 주목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선 국면에서 대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저런 저 어떤 조언은 상당히 훌륭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서요. 대국민 사과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이미 결정을 했을 테고 이제 발표만 남아 있는데요. 아직까지 취재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엠바고도 아니고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한 그런 상황 같은데요.
자, 최민욱 편집장님, 이게 정치적으로 이 전직 대통령과 맞물려 들어갈 거잖아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이 다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풀어줄 방법은 사면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도 물론 사면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잔형을 면제하는 형식의 사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으로 방향을 돌린 데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아마 그런 의지가 포함돼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을 계속 그 이제 감옥에 있게 하기는 좀 어렵다, 아마 이런 판단하에 두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쪽으로 방향을 돌린 네. 것 아닌가, 그냥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 자, 지금 가석방 심의위는 결과 다 나왔고요. 이게 발표만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이 결과를 못 알려드리네요. 속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자막이라도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